일단 외모적으로 굉장히 끌렸습니다. 진기한 역시 꽁지머리를 붙여보니까 굉장히 흡사한 싱크로율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. 분장사분들도 굉장히 놀라면서 아 이게 그 외모로 캐스팅이 됐구나 싶을 정도로 재밌었고요. 그리고 그 진기한이라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천재라는 수식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괴짜적인 천재를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흥미를 좀 가졌고요. 지금 어제 첫 곡을 올렸는데 그 중간중간 천재적인 부분이 무대화하면서 잘 표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천재라는, 제가 천재가 아니라서 그런지 계속 고민이 되네요. 그 캐릭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. 네, 감사합니다.